지난밤 뉴욕 증시는 시장 금리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해준 것이 금리 하락의 촉매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도 함께 병행된 탓에 상대적으로 실적 기반이 약한 중소형주나 전통 경기 민감주들은 빅테크 유형과 달리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미 국채 10년물은 전일비 11bp 내린 4.39%를 기록했습니다.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6.5bp 하락한 4.81%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낮아진 금리를 따라 전일비 0.57% 하락한 104.08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날 WTI 유가도 제조업의 수요 부진 가능성이 반영된 영향으로 전일비 3.6% 내린 74.2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주말간 대만에서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신제품의 로드맵을 공개한 엔비디아는 4.9% 상승했습니다. 메타의 경우 2.28%의 오름세를 나타냈고 아마존과 애플은 1% 전후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알파벳은 0.39%의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1.01%, 0.39%씩 내렸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IT 섹터가 0.98%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헬스케어와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에너지와 유틸리티, 그리고 산업재 등 경기 민감주 비중이 높은 섹터들은 시장 대비 부진했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